수석 셰프 어렵게 데려온 보람 있네요. 어, 매출이 확 뛰었어. 원래 셰프도 훌륭했는데 딴 데서 러브콜 오니까 바로 배신 때리더라고. 결론적으로는 득이네요. 모든 일이 그래요. 이렇게 되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. 그렇지, 결론만 놓고 보면 모두 그 결론을 위해서 달려왔던 과정들이거든. 오늘이 쓰려고 그 시절 그렇게 아팠구나. 그래서 나는 우리 두 집안의 인연도 그런 맥락이라고 본다. 맞는 말씀이세요. 각자의 상처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인연을 위해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진 거라 생각해요. 부부의 연만큼이나 소중한 게 형제의 연이지. 생편 모르는 사이 아니라서 다행이야. 영도가 라일이보다 생일이 더 빠르던데? 정식으로 인사해. 이제 네 여동생이다. 안녕, 시스터. 우리 라일이 잘 부탁해. 앞으로 오빠로서 잘 챙겨줘야 한다? 그럼요. 여동생이 너무 제 취향이네요. 그럼 앉아. 약속 있어요. 앉아. 이젠 진짜 못 앉죠. 여동생 보기 쪽팔려서.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. 가족끼리. 결례를 보냈구나. 대신 사과하나? 아니요. 사과는 본인한테 직접 드릴게요. 라일이 성격이 꼭 너 같다. 영도 성격은 전 와이프를 닮았네요.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그 여자 얘기. 예뻤어요? 많이? 이래서 네가 좋아. 아냐? 알죠. 헤이 브라더. 종종해보니 매를 사서 버는 타입인 것 같더라? 그렇게 보기 드문 이벤트까지 해줬는데 밥이나 먹지 왜 따라 나와? 나 잡으러 나온 거면... 너 놓치러 온 건데? 그래야 나도 저 거지 같은 식사 자리로 안 돌아가지. 그럼 잘 놓쳐라. 나 김탄이랑 약혼한 거 알지? 우리가 남매가 되면 탄이랑 너 처남매제 되는 건가? 근데... 이 결혼 너만 싫은 거 아니란 얘기야. 근데 이 결혼이 더 끔찍한 건 나보다 너인 것 같아서. 잊고 있을까 봐 알려주려고. 그럼 난 너 놓치러 간다. 난 이 결혼 싫다고 한 적 없는데. 무슨 뜻이야? 이 바닥 사람들 결혼이 무슨 뜻인지 몰라? 약혼까지 해놓고?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. 정확히 말해. 결혼을 빙자한 M&A. 다른 말로는 인수합병. 니네 엄마가 갖고 있는 제국그룹 지분 결국 누가 갖게 될까? 그러니까 깰 수 있겠거든. 이 결혼 깨봐. 괜히 유라엘이 최라엘 되지 말고.